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제가 그 청문회하면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그렇지. 말로 때리지 마라. 주먹을 쏴라. 그러면 장관이 될지어다. 그건 좀 기본적인 상식관리죠.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굉장히 음침하고 음험하게 권력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가. 서울공화국에서 특혜와 특혜를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핵심 인자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 청문회 전부터 이미 그분은 방통위원장이었죠. 그냥 태도나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방통위원장이고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그 자세들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뻔뻔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나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철면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Y10을 이제 긁어 넘어졌어요. 그것도 보면서도 언론사 길들이기를 그러니까. 하려는 목적이겠죠.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시사인당 부산 바꿔야 바뀐다 김동입니다. 아직은 낮에는 좀 더워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씩 상살하면서 변호사님은 이제 옷도 이제 조금씩 이제 가을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이제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는데 정치도 자꾸 차가워지네요. 좀 따뜻해야 될 정치가. 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총선이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딱 7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드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국회의원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과정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루도 그냥 가는 게 없네.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벌써 다음 총선이 다가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강윤경이라는 지역위원장이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 우리가 보통 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몇 개가 있잖아요. 먹는 거, 남자는 그저 군대, 입시,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학폭의 의혹을 떠나서 학폭 의혹 외에 이게 참 어머니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뭔가 상실감을 만들게 하는. 그때 정순신 아들 후보자였죠 그분도. 그런데 그분은 낙마를 결국은 했잖아요. 장관 후보자 아들은 욕설하고 말로 했어요. 그런데 이 이동관 위원장 아들은 물리력을 행사했잖아요. 폭력을.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말로 때리지 마라. 주먹을 쏴라. 그러면 장관이 될지어다. 이런 말이 돌 정도래요. 그쵸. 이동관 위원장의 아내분이시죠. 그분이 학교로 전화를 해서 이동관 위원장은 자기 위에 어떤 해명으로는 사과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셨던데 그때 그 통화를 직접 하셨던 선생님께서는 기자회견 같이 하셨죠. 이동관 위원장 사모님께서 지각 기록을 지워달라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지각 기록을. 정말 그런 이유로 전화를 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선생님께만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좀 전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특히 자기 그 아들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런 해서는 안 된 부분을 말로 해가 안 되는데 말 이상의 행동이 거칠게 지금 놓고 있거든요. 뭐 책상을 짓다른 둥 이런 굉장히 거칠게 놓고 있는데도 또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안 한 무의격으로 그만 대하는 그 자세.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은 참 대단하다. 초직만 소통하지 않는 그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왜 청문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국무위원 청문회를 할 때 보면 일단 자녀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지면 웬만한 분들이 물러서든지 아니면은 아주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론의 추세를 봐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와 이런 큰 학폭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도 제가 그 청문회하면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들이 저랬으면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청문회 전부터 이미 그분은 방통위원장이었죠. 누군가의 뭐 국회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그냥 태도나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방통위원장이고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그 자세들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해운대나 우리 그 수영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부산에서는 잘 사는 군에 좀 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교에 그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제일 예민한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거든요. 생활기록부에 뭔가를 해도 그 길을 못 따라간대요. 뭔가 활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다 생기부로 많은 것들이 이제 수시에 뭐 하는 것들이 하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 이렇게 딱 짜져 있어가지고 이 지방에서 있는 학생들도 그 서울에 있는 그 조직적인 그 생기부의 기록들을 못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해운대에 있는 소양에 있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이 비통함을 느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힘으로 이런 권력으로 학교에 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 순수해가지고 아유 우리 애들이 잘못한 거죠 네 이러면서 이런 거 전화 한마디 이렇게 다 고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네. 특혜를 특혜죠. 요구한 거잖아요. 네. 아들에게 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설사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떠나서 진짜 이거는 범죄죠. 범죄. 그건 좀 기본적인 상실감이죠.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굉장히 음침하고 음험하게 권력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이제 두 부분을 나타나는 것들 하나가 지금 뭐 교사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교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숨어서 주님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 하나고 지방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교육 쪽에 그렇죠. 쭉 필관대 가서 쭉 봐봤는데 또 일도 해왔고 제일 우리가 처지는 부분이 정보들이 그렇죠, 정보들. 처지는데 사실은 정보들이 처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서울공화국에서 특혜나 특혜를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핵심 인자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거 굉장히 그 뭐 상실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지각을 한 거 가지고 이제 없애달라고 한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했을 텐데 그냥 저희 아빠 믿고 지금 뭐 수시로 그냥 학교를 그냥 지 그거 하듯이 했던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을 네. 떠나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이해관계가 그래 걸리면은 옛날 일인데 그건 나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면 자기 피해를 본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양심에 숨을 수 없는 사안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분노의 일단들이 나타났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뻔뻔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식에게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고개를 숙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개를 숙이고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고 그에 대해서 왜 어쩔 수 없다는 것까지 이제 해명을 하는 이런 쪽은 오해되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 철면피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뭐 사실 확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방통위원장 되니까 이제 그 방송 관계, 미디어 관련, 언론 관련은 자기가 다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10을 이제 긁어 넘어졌어요. 그것도 보면서도 참 언론사 길들이기를 그러니까. 하려는 목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사실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얘기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라면 선생님이시잖아요. YTN은 그 사실을 보도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언론을 길들이고 싶다라는 그렇죠.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도 좀 유명했잖아요. 그 언론 탄압의 뭐 핵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을 이는 장말 치기 좀 편한 거죠. 그렇죠. 대통령 자체가 태생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를 차버렸던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한이 좀 있는 인물인데 대통령 됐으니까 대통령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미안한 걸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틈을 이 MB 계열들이 아주 집요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초점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국민의 생각을 마음대로 못 읽고 그 안 하고 인격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래 다 한다. 이슈를 이슈로서 또 제압하는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입시랑 병역 입시 병역 그리고 먹는 거 이거는 절대 그거 하지 마.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금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요즘 계속 하루하루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뭘 해도 뭐 괜찮다. 이러다가 지금 생긴 게 이제 묻지마 흥기, 묻지마 그죠?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사전 해가지고 폭발문 재미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그 따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들 하니까 뭐 내가 이 정도 뭐 그냥 그럼 심지어 부산시청에다가도 지금 뭐 대학 등에 이제 폭파물 설치하겠다는 등 해서 지금 이 정권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금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많고 중학생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미성년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교육의 문제인 거고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치료의 문제 부분인데 여기 대형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기본적인 사회가 부도덕한 사회가 되면은 그 믿을 것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 위에는 아무런 믿을 것이 없다는 것들이 심리가 작용이 되면은 이기주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래도 된다. 그러니까 숨어서 모방 범죄 형태들이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야 될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조금 전에 뭐 그 교육의 교육감이라든지 부산시에서 모범지 사례를 모였는데 그걸 주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외국에 나가면은 여행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지금 소문이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그런데 이 부분이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실제 진실이 없어지고 아니다. 이제는 한국 또한 혼자 나다를 수 없다라는 것들 계속 시장에 사인을 주는 것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지금 실제로 중국 언론, 그 일본 언론 항상 우리가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는 좀 나라들 몇 개 있잖아요. 그냥 뭐뭐 하나 잡히면은 그냥 대대적으로 뭐 치안 불안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벌써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일본 언론하고 그 중국 언론은 더 하죠. 그 뭐 온갖 언론사에서 보면 치안 뚫림, 뭐 치안 뚫렸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국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들의 정서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점점 소멸하고 거기에다가 경제 성장만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 정권은 사회적 안전망, 약자 배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는 경제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드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고한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합니다.